유튜브 프리미어 동영상을 사용하면 크리에이터와 시청자가 새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함께 시청하며 즐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프리미어 동영상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만들고 맞춤 설정하는지, 그리고 시청자의 관심을 모으고 소통하려면 어떤 방법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먼저 프리미어 동영상은 무엇일까요? 동영상을 프리미어 동영상으로 설정하면 모두에게 공개되는 보기 페이지가 만들어집니다. 공개 보기 페이지에 포함되는 실시간 채팅을 통해 프리미어 동영상 공개 직전까지 팬과 직접 소통할 수 있습니다. 보기 페이지 URL을 공유하면 동영상을 공개하기 전에 시청자의 관심을 끌고 기대감도 높일 수 있겠죠. 시청자는 프리미어 동영상을 일반 동영상과 마찬가지로 검색, 홈페이지, 맞춤 동영상 등 유튜브의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번엔 프리미어 동영상을 만드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인스턴트 프리미어 동영상을 만들지 아니면 나중에 공개하도록 일정을 예약할지 업로드할 때 선택할 수 있는데요. 먼저 유튜브 스튜디오에 동영상을 업로드합니다. 인스턴트 프리미어 동영상을 만들려면 공개 상태 탭에서 저장하고 게시하기와 인스턴트 프리미어 동영상으로 설정을 차례로 선택하고 게시를 누릅니다. 동영상 처리가 완료되면 바로 프리미어 동영상이 시작됩니다. 프리미어 동영상 일정을 예약하려면 공개 상태 탭에서 예약을 선택하고 공개할 날짜와 시간을 설정한 다음 프리미어 동영상으로 설정을 선택합니다. 프리미어 동영상이 예약되면 보기 페이지가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됩니다. 프리미어 동영상은 맞춤 설정도 가능한데요. 프리미어 동영상 설정으로 들어가 카운트다운 테마를 선택하거나 라이브 리다이렉트를 설정하고 트레일러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카운트다운 테마를 선택하려면 드롭다운 목록에서 하나를 선택합니다. 테마를 선택하면 시청자에게 어떻게 표시되는지 미리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카운트다운 길이를 선택합니다. 카운트다운은 업로드할 때 선택한 시간에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오후 12시를 시작 시간으로 선택하면 카운트다운 타이머가 오후 12시에 시작되는 거죠. 라이브 리다이렉트는 내 프리미어 동영상이 끝난 후 시청자를 다른 프리미어 동영상이나 라이브 스트림으로 보낼 수 있는 기능입니다. 시청자를 내 콘텐츠로 보낼 수도 있고 라이브 리다이렉트를 허용하는 다른 크리에이터의 콘텐츠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리다이렉트 아래에 추가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시청자를 보낼지 선택해주세요. 만약 1,000명 이상의 구독자가 있을 경우 프리미어 동영상의 내용을 미리 살짝 보여주는 트레일러도 업로드할 수 있는데요. 트레일러 아래에서 추가를 클릭하고 트레일러로 사용할 동영상을 선택합니다. 유튜브에서 지원하는 모든 동영상 유형을 트레일러로 사용할 수 있으며 길이는 15초에서 3분 사이여야 합니다. 트레일러가 다른 콘텐츠의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를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프리미어 동영상의 맞춤 설정을 마치면 저장과 예약을 차례로 클릭합니다. 비공개 동영상은 프리미어로 설정할 수 없다는 부분을 기억해주세요. 프리미어 동영상 맞춤 설정을 수정하려면 언제든지 유튜브 스튜디오에 로그인하여 콘텐츠로 이동한 다음 공개할 동영상을 클릭하고 프리미어 동영상 수정을 클릭하면 됩니다. 프리미어 동영상이 시작되면 크리에이터와 시청자가 함께 동영상을 시청하며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는 동영상의 앞부분으로 돌아갈 수는 있지만 라이브에서 아직 공개되지 않은 뒷부분을 볼 수는 없습니다. 공개가 끝난 프리미어 동영상은 일반 동영상처럼 채널에 계속 게시됩니다. 최초 공개 후 카운트다운 테마는 없어지지만 프리미어 동영상 진행 중에 생긴 조회수와 댓글은 동영상에 남습니다. 프리미어 동영상 분위기를 생생하게 느끼고 싶은 시청자는 종료 후에 채팅 다시 보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크리에이터는 프리미어 동영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광고를 사용 설정하고 프리미어 동영상 공개 전과 진행 중에 시청자에게 슈퍼챗과 슈퍼스티커 기능을 제공하고 채널 멤버십 혜택인 회원 전용 채팅, 맞춤 그림 이모티콘, 가입 기간별 배지 등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설명의 링크를 확인하세요. 마지막으로 성공적인 프리미어 동영상을 만들기 위한 몇 가지 권장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프리미어 동영상을 최소 24시간 전에 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전 세계의 시청자가 구독 피드와 홈페이지, 검색에서 내 동영상의 썸네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맞춤 썸네일은 프리미어 동영상 방문 페이지에 표시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콘텐츠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고 기대감을 높이려면 동영상 설명에 텍스트를 추가해보세요.
프리미어 동영상을 공개하기 전에 소셜미디어에서 보기 페이지 링크를 홍보하세요. 시청자가 동영상 아래에 표시되는 알림 받기 버튼을 사용하도록 권유해보세요. 알림을 설정하면 프리미어 동영상 시작 전과 시작 시점에 각각 알림을 받게 됩니다. 프리미어 동영상이 진행되는 동안 실시간 채팅에 응답하여 시청자와 함께 동영상을 시청하고 있음을 알리고 소통하세요. 보기 페이지를 사용하면 프리미어 동영상이 끝난 후 잠시 동안 시청자와 실시간 채팅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끝난 후 진행되는 채팅은 프리미어 동영상에 대한 질문에 답하거나 의견을 받고 시청자를 관련 동영상이나 라이브 스트림으로 보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프리미어 동영상으로 새 동영상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시청자와 더욱 즐겁게 소통해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설명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